방과정목 요 근래에 나온 것들 보시면요. 세방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세방 주봉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들 단타하기에서 꼭대기에서 건드렸다가 1억 골을 나는 경우가 여러분들 허다하다는 거 두 번. 자 이게 200, 120, 60, 20, 10, 5 이게 뭐냐고. 이게 뭔 이평선이 뭔, 무슨 모양이냐고. 정배열이잖아 정배열. 응? 정배열에 예? 이격이 많이 벌려진 상태 아니야. 어? 정배열에 이격이 많이 벌려졌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를 왜 두려워들 안 하고 겁을 안 내고 이걸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투자한 애들만 피해자야?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일반 개인들도 있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S시사 때 그놈만 저기에 들어가 있을까? 일반 개인은 없었을까? 일반 개인도 분명히 있었어. 근데 왜 쫓아 들어갔냐고. 이 사태를 왜 또 만드냐고.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 잘 알아도 영원한 회사는 없습니다.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회사가 몇백 년이지 몇천 년 몇만 년 영원한 건 없잖아.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있는 회사가 있을 뿐 다 사라져. 어떤 기업이든 어떤 장사권이든 다 사라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높이를 높이는 좋은 종목은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적게 내리고 하면서 올라가고 차트를 윗방향으로 틀겠죠. 시간을 두고서. 그죠? 어떻든 간에 올라가면 내려오는 자리가 있잖아. 그러면 정배열을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정배열을 되게 두려워 안 해. 보편적으로. 그쵸?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정배열 쫓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배웠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에서 정배열 따라가야 돈을 번다 그러지 역배열 따라가서 돈 번다는 소리 안 해. 예를 들어서 역배열을 여기를 들어가 이 자리를 들어갔어. 들어가다 떨어져 조금 따다가 계속 잃어. 그럼 여러분들 있지 역배열을 한번 들어가서 내가 돈을 먹자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 역배열도 들어갔는데 오르지도 않고 결론은 세월이 지나서 몇 년을 뒀는데도 잃어.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해. 이거를 못 만나. 이 자리에 들어갔다 쳤을 때 자 17년 20년 3년을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 대부분 못 견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가는 거야. 왜? 여러분 마음이 주식시장은 빨리 딸 수 있는 수 있다는 광고가 너무 많아. 뭐 천만 원 갖고 몇 년 만에 얼마를 몇십억을 벌었다느니 선물로 뭐 천만 원 갖고 몇십억을 얼마 만에 뭐 몇 개월 만에 벌었다 이런 허무맹랑한 광고나 기동량으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 알지도 못하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끈기가 없어.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 아 여기 싼 자리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어. 나름대로 공부했어. 포기해. 그래서 정배열을 따라가는 연습을 또 하네. 이게 안 가서 잃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아 마인드를 또 바꿔. 어디로? 정배열로.
정병을 따라가 빨리 먹으려고 그러다가 또 물려. 뭐가 뭔지를 몰라. 여기 정답인지 정의정 정답인지 답을 못 내려. 분명히 싼 자리는 여긴지 아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기다림이라는 걸 못하다 보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그러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올라가. 그래서 뚜껑 열려갖고 쫓아가. 그랬더니 또 물려. 이게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야. 아니면은 정배를 따라다녀갖고 지수가 좋은 장이든 나쁜 장이든 들어가고 물리든지. 근데 또 다시 역을 따라갔어. 역을 따라갔더니 시간 끌고 번전이 안 와. 계속 빠져. 여기서 역으로 빠져. 뭐가 뭔지 몰라. 그게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야. 초보들의 최소한 3, 4년은 여러분들 그런 세월을 보내.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응? 자, 나 한 3, 4년 됐는데, 어? 똥인지 된장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겠다. 솔직하게 얘기해봐. 맞아요, 여러분들. 다 그래. 이게 여길 가야 되는지 저길 가야 되는지 구분이 안 나와. 이놈 말이면 이놈이 맞는 것 같고 이놈 얘기면 이놈이 맞는 것 같고. 근데 결론은 계좌가 돈이 없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내가 큰 폭의 하락을 예를 들어서 크게 안 잃었다 쳤을 때는 무조건 1년이든 2년이든 지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안 좋아. 그럼 내 종목이 크게 안 빠졌어. 어? 뭐 70% 80% 안 빠진 상태야. 한 20, 30% 빠졌어. 예를 들어서 40, 50% 빠졌어. 좋은 회사하고 저평가야. 똥기 있게 버티면은 예를 들어서 지수가 나쁜 데에서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요만큼 먹자니 양이 안 차갖고 내비뒀어. 지수 하락으로 떨어졌어. 서울가스도 좋은 회사잖아요. 그죠? 결론은 어떻게 된다? 좋은 회사는 간다는 거야. 어? 지수가 받쳐주는 장에서는 올라간다는 거야.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정으로 간단 말이야. 정이 오면 어떻게? 다시 여기 와. 모든 종목이 역 갔다 정 갔다 역 갔다 정 갔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시간이 내가 역에 너무 일찍 들어가서 피해를 내려서 봤다 치면은 기다려봐. 좋은 회사라면 저평가 우량 종목이라면 그러면 정이 나와. 정은 뭐야? 반대로 이평선이 벌어지는 거야. 투기를 하지 말아, 여러분들. 실력도 안 되는데 투기하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몇천만 원 갖고 나는 단타로 해갖고 마하세븐이나 이런 새끼들 돈 벌었다고 자랑질하고, 어? 그 말에 정배열 쫓아가고 단타하는 막 습관 들여갖고 홀라당 까먹고. 또 싼 자리 찾는다 그러고 너무 초기에 일찍 들어가고 나는 무조건 싸게 들어갑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전문가를 들어갔더니 역별 초기에 들어가고 계속 빠져. 빠지든지 찔끔 올라가고 쭉 빠져. 그리고 70% 80% 역별에 들어갔는데도 70% 80% 죽어. 우리나라 사람의 장점이다 단점이 뭔지 알아? 어? 장점이다 단점이?
빨리빨리야. 근데 주식만은 여러분들 빨리빨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 얘네들이 다 거래량으로 체크한단 말이야. 몇백만 원은 신경 안 써. 하지만 몇천 몇억이 여러분들이 거래량 없는 데나 거래량 있다 치더라도 돈이 억 단위가 들어오면 체크 다 당해. 응? 몇천만 원 억 단위 들어오지? 그럼 여러분부터 죽여. 올라갈 자리에서도 내렸다가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 여기라도 옆배열이라도 이 초기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매집이 되는 걸 보고 이 자리 역을 보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많이 땄겠지. 그치? 주봉상으로 이 역에서 들어갔으면은 이 역배열이 아닌 여기서 들어갔으면은 많이 땄겠지. 그죠? 이 매집을 알고서 들어갔다면은 시간도 안 걸리고 많이 땄겠죠. 이래도 여기 시간이, 이 시간이 1년이야. 어? 여러분들 1년 기다리고 이렇게 간다. 뭐 여러분들은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나 1년 기다렸어. 근데 안 가요. 종목. 이런 분들이 다 허다해. 분명히 가는데. 여러분들 저가에 좋은 자리 들어가서 조금 잃고 있어. 근데 1년을 그렇게 안 움직였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뭐라 그래? 미치겠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어, 내 것만 안 가요. 다 이런 얘기를 해. 왜? 다른 종목들도 안 가는데 본인 것만 안 간대. 어? 가봐야 다른 거 가는 거 몇 개 가는데 2000개 중에 한 100개 움직이고 1900개 안 가고 있는데 자기 것만 안 간대. 10% 10% 정도만 시장에서 5% 10% 움직이는 건 종목만 있는데 어? 내 종목이 거기 90% 안에 들어갈 때 내 것만 안 간다고 그러는 거야. 2,000개를 훑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순위분석 여기 들어가면은, 상한가 나오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어? 여러분들, 그죠? 이 상승률만 보고, 이 빨간색 나온 것만 보고, 내 거는 왜 안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지? 2,000개를 뒤져보고 데이터를 평균치가 올라가는 게 몇 개고 안 올라가는 게 어? 많이 안 올라가는 게 몇 개고 체크도 안 해보고 내 것만 안 가고 나만 안 간대.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어? 나쁜 자리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사람이든, 떨어지는 사람은 더 미치고, 그렇게 잃지, 많이 잃지 않고 바닥에서 산 사람들도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해. 조만간은 분명히 따는데, 그거를 모르고 못 번져. 누가 쫓아와? 여러분들? 응? 쫓아오냐고? 응? 왜? 뭐가 급해?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돈이야? 남이 돈 따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끼리는 누구 돈을 따는 거야? 개인이 개인들 돈 따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력들 돈 딸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야. 시장이 지수가 나쁘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가. 안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10개 좋은 종목이든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가. 20개 중에 하나밖에 안 가. 그러면은 지수로 인해서 못 가면은 버텨야지. 왜 포기하고 빨리 따르려고 쫓아가 달리는 종목에. 그러고 물려서 아장나고. 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투자하라고 그랬잖아. 어?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가서 내가 매집을 한 거 보고 여길 들어갔어. 이렇게 떨어져서 번전 오는데 1년 이상 걸려. 번전만 오는데. 그리고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다 포기해. 1년 이상 걸리면 번전만 오면 땡큐하고 정리해. 그러고 날아가는 거야. 분명히 싸게 들어갔는데도. 처음에는 한두 달, 3, 4개월을 기다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가까이 되면은 횟수를 2년만 돼도 여러분들 돌아버리려고 그래. 미쳐버리려고 그래. 아니, 집은 어떻게 샀어? 집 2년, 3년 보고 사, 여러분들? 어? 집 사갖고 바로 팔아먹으려고 사? 아니잖아. 왜 그 개념을 못 갖냐고. 좋은 종목을 갖고서도. 쟤네들은 여러분들 카드를 다 보고 싸우는 애들이야. 세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치지 말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딴 거 없어. 끝까지 하단에서 내가 잡았으면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그러면 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갔는데 반은 가고 반은 안 갈 때도 있어. 어? 10개 중에 2개는 안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 2개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죠. 그러면 그 종목은 꼭 가. 개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은 매집이 되면은 가. 안 가는 이유는 뭐야? 매집이 들대고 개인들이 많이 사 있기 때문에 걔네들 거 뺏기 위해서 안 가는 거야. 그 개념을 가지라고. 6년? 7년, 8년, 10년을 모은 애들도 있어. 10년 동안 상단에서 내려와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10년 이상 걸리는 애들도 있어.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올라가는 자리가 6년 걸리는, 우르누쿵님처럼 6년 걸리는 애들도 있어. 왜? 돈이 많아. 좋은 회사야. 이런 애들은 우르르쿵님은 초기에 들어간 거야. 바닥에 초기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좋은 주식이니까 안 모이는 거야. 어? 안 모여. 그러면 세력이 나 돈 많어. 기간 상관없어. 씨. 특히 나이 먹었어 회장이. 그러면 나이 먹은 회장일수록 어떻게? 이자 계산해. 100원짜리 1000원짜리 아깝게 생각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고객님은 안 사. 100주든 200주든. 그러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걸리겠지. 하지만 그 종목은 6년 후에 간다는 거야. 뭐 내가 오링했던 종목이 어? 그럴 수, 한 가지 종목에 집어넣어서 오링을 했어. 그런 거 걸릴 수도 있어. 어. 재수없게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다섯,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만 분리해서 잘 한다면은 리스크는 약 20% 정도 안에 나올 거야. 그러면 노테이션 돌릴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해. 빨리 벌어야 돼.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꼭대기,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얘 20년에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에서 여기까지. 어? 3년 걸렸어, 여러분들.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가는데. 하물며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3년이 걸리는데. 내 종목이 1년, 2년 안 갔다고, 어? 좋은 종목인데, 매직 구간인데, 그러면 버텨야지. 돈이 많아서 악착같이 싸게 뺏으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은. 피비알 낮고 저평가고 돈 잘 벌어. 10년 차트로 하단이야. 최저야. 근데 한 번 더 빼. 버텨야지. 지수로 인해서 내려온 거는. 횡령 조그만 걸로 해서 일부러 정지 먹어. 어? 횡령도 뭐 몇백억이 아니야. 시총이 한 천억대 되는데 몇백억 횡령이 아니고 몇억 횡령, 뭐 예를 들어서 10억 몇억 횡령이야. 그걸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환기 종목 들어가고 관리 종목 들어가는 애들 있어. 응? 정지 먹으니까 불안불안한 거야. 재무구조 짱짱한데. 얘네들이 요새는 일부러 고의로 여러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고의로 관리 종목, 환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올 봄에도 작년에도 얘기해줬잖아.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 공매도 치는 방법, 어? 과거에 내가 얘기해준 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대주주가 돈 많은 놈이 야, 내가 주가 올릴 테니까 모여. 그리고 뒤에서 공매도 친 게 방식이 같아 틀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한 새끼가 내가 올릴게 그리고 뒤에서 공매도 치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여러분들? 어? 이 SG 사태 자기 회원들을 끌어당겨갖고 주가 올려놓고 더 믿게 한 다음에 세력하고 손잡고 공매도 친 거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100%는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0%는 아니야. 하지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 없었다? 강남바닥에서 있었다고 얘기해줬잖아 여러분들. 2년 전부터 얘기해줬어. 응? 세력이 야 지인들 끌어놓고 내가 500억 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리딩 할 테니까 맞나 틀리나 잘 봐? 일주일 정확하게 맞춰줘. 자 다음 주에 야 룸방에서 모여. 쫙 모여. 야 6명만 오는데 20명 와 있어. 같이 가시죠 형님 하면서 돈다발 들고서 그럼 계좌 오픈하고 해놓은 거야. 그리고 뒤로는 뭐야? 메인이 공매도 2천억 때리는 거야. 천억 움직이는데 뒤에서 2천억 때려갖고 다 올인이 다 올인이야. 그럼 얘도 잃었어. 메인도 잃었어. 못 건드려. 같이 움직였는데 잃었어. 야 개인들이 반대매매 외국이나 기관에서 친 걸 나보고 어떡하냐. 이런 쇼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싹 전멸시켰어. 몇 년 전에. 어떻게 이 돈 있는 애들이 강남에 정보만 듣고 하는 애들이 몇십억, 백억 미만 갖고 있는 애들이 정보 갖고 하는 애들이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싹 거지됐다는 거야. 몇 년 전에. 근데 또 터진 거야. 몇 년 전부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어. 이 방식은. 자기도 돈 놓고 이런 거야. 이쪽에 멤버, 여기 멤버는 틀려. 이쪽 멤버는 누구야?
자기 회사에 2인자래잖아. 그리고 누가 여기서 팔고 도망갔어? 대지주가 팔았잖아. 그럼 대지주하고 공매도는 한 세력이란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 멤버 따로 있고 이쪽 멤버 따로 있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A 멤버들 몇백 명, 몇백 명, 몇천 명, 여기 A 멤버들이 몇백 명 소수로 많이 있고 몇 명의 인원이 B 멤버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놈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지랄을 한 거고, 그 대표놈은 여기 멤버의 대표인 척하고 여기 편을 들고서 해먹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